야당 지도부와의 만남, 윤 대통령 외교 슈퍼위크, 대통령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성사될지 정치권에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함께 보시죠. 김주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새로 선출될 상임위원장단, 대통령께서 만나길 희망한다. 그러자 대통령이 적극성을 냈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하다. 제가 국회에 가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가겠다라고 반색을 한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 이유가 박정하 의원님께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청와대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는데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적극성을 띄웠어요. 아우 제가 하겠다. 민주당의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는 의원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뭐하러 만나냐라고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양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니까 대통령이 적극성을 띄웠어요. 뭐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이유는 피의자냐 아니냐인 겁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우선 그러니까 그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대통령께서 민주당과의 무슨 협치 얘기 많이 하고 그런 걸 주문을 하는데 저는 이 건으로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의장단 만찬을 통해서 원내대표의 회동 그다음에 국회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대통령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된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도 아이 당대표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저 만나십시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지금 교착되어 있는 정치권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데 먼저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 이재명 대표를 왜 안 만났냐. 피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는 잘 봐요.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대통령과 검찰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모든 사안들이 다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검찰 수사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대통령과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 대통령과 엮으려할 거고 이거는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지시해서 대통령이 그럼 이것도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먼저 지금 검찰이 이루어지는 모든 수사 지금 좀 전에 저희가 김남국 의원 얘기했잖아요. 꼭 검찰 수사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돈봉투 수사에 대해서도 이게 정치 공세다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이거대로 객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사받아야 되는 건 대통령께서는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검찰을 갖고 무슨 지휘를 하고 검찰과 동일시해서 막 야당을 탄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정리해줘야 그다음에 대통령도 만나서 이재명 대표와 사건과는 별개의 나머지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뭐 피의자라서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다 협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공격하기 이전에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과 검찰을 동일시하고 모든 사건을 다 정치 쟁점화하는 것 그 자세부터 바뀌어야 그러면 저는 이 협치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과 국회의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원내대표라도 만남이 성사된다는 건 뭐 굉장히 좋은 일로 보이는데